예, 물어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바로 연결하도록 하죠. MT&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문가님한테는 오늘이 하락장으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메드팩토는 그 12만 5천 원대를 오늘 뛰어넘었어요. 급등하면서 그래서 좀 AS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영림원 소프트랩은 수익률이 50%대를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AS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것도 상한가니까 또 한번 짚어줘야 될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럴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제가 황미끼 코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지금 세 종목이 초단기간에 한 30에서 50%까지 수익을 내고 있어서 저도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매드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 황미끼 포착한 게이 부근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뭐 여의도 주식장에서 이미 300%가 넘었습니다. 저뭐제 코너가 이제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41%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저는 그때 11만 5천 원까지 무난, 좀 욕심을 부리면 13만 원 이상도 볼수 있다. 아직 발생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오늘 삼성증권에서 제가 백두서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또 리포트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결국, 이제 또 유럽 그 종양학회도 있고, 9월 달에, 11월 달에 또 미국의 암학회, 거기에서 백두서팀이 이제 파켈리텍스라고 이렇게 조합되는 거,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키트로드하고 이렇게 조합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모형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초록이 나올 텐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은 지금부터 이제 보유자 영역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보유자 영역인데 이 종목은 저도 시세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백두서티 맞다라면 그게 효과가 있다라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가 했던 알테오젠처럼 아주 큰 수익이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요. 추세 보고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 영림한 소프트도 그때 황미끼가 바로 이 3분부터 다음에 잡아서 좀 흉부하다 급등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는 그때 제가 등조 찍은 19,000원, 2만 원까지 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 왔습니다. 잠시 이 종목은요. 제가 다음에 맥점되면 그때 AS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입니다. 자, 그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결국 이제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로 가는데 태양광에서 숨겨진 진주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엊그제부터 황미끼에서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거. 근데 어쨌든 급등 나와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만 이제 이 종목 이제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대략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면 50일 100일 육박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실이라는 그런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기할 때 이미 귀에 걸리시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예, 티나는 것 같습니다. 참, 모든 종목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황미끼가 포착한 종목은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이 황미끼에 포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셀렌맥스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시장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 이제 그 뉴딜 펀드 때문에 오늘 뭐 이런 관련도 신재세가 많이 올랐죠. 근데 시청자들께서 그런 종목 지금 추격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를 대비해서 저점 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에서 숨겨진 또 진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레믹스라는 회사인데요.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차세대 연기 사율 분석해가지고 NGS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소재가 뭐냐면 타겟 캡처 키트예요. 그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을 세계에서 개발하는 회사가 6개밖에 안 돼요. 특히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중동에서는 이 회사가 이 섹터에서 유일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또 이뿐만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 그때 빌 게이츠가,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에서 먹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또 6종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4만 원 근처에서 지금 2만 6천 원 정도까지 내리고, 고점 대비 가격 매력대로 상당히 만족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신한금융인가? 거기에서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 레이팅 했던데, 지금 한뭐 3만 원대 이하면은 괜찮은 그런 가격대고요. 그 다음에 또 일가 차트를 잠깐 보셔도
여기서 3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집이 저분 수익을 주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봉을 보아도 역시 좀 짜임새가 있는 그런 캔들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2만 9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는 무료였고 목표가는 한 3만 3천 원 정도 바로 정고점이거든요. 이만큼 여기까지 보시고 손절은 2만 4천 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만 9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목표 주가 3만 3천 원에 손절가 2만 4천 원으로 셀레믹스까지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